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래머, 3과 그래머 팝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넘버 94, 94쪽입니다. 자, 요구하는 건 뭐든가 틀렸으니까 좀 바르게 고치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일단 waste의 품사 두 가지 뜻 알아오라 했는데 waste가 명사로서의 뜻은 waste 명사로서의 뜻은 뭐? 이딴 건 조사해요. 안 해온단 말이죠. 쓰레기, 폐기물 이란 뜻이고요. 동사로서의 뜻은 버리다, 낭비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써놓은 이 waste의 뜻은 발음은 똑같습니다. 얘도 waste, 얘도 waste. 사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합니다. 얘의 뜻은 얘는 허리라는 신체 부위죠. 됐습니까? 오케이. 스펠링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we have no time waste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데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We have no time to waste 해야 되겠죠. We have no time to waste. 됐습니까? To waste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똑같은 표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때는 누가 낭비할 시간이 없는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는데 누가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Give me some juice drinking 하고 싶은 얘기 뭔데? 나한테 마실 주스를 좀 달란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바르게 고치면 Give me some juice to drink 해야 되겠죠. Give me some juice to drin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문장 이게 뭐야? 제임스 표정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자, 3번 문장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제임스는 함께 놀 친구가 몇 명 있다는 얘기겠죠. 제임스는 가지고 있다 함께 놀 친구들을 이란 표현 영어로 하면 그렇죠. James has some friends to play with.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James 표정이 그럴 테니까 som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 few죠. James has a few friends to play with. 오케이. 그래서 3번 문제는 별명이 살아있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 마실 주스를 달라는 거죠, 2번은? 예, 안녕하세요. 내가 마실 수 있는 주스를 달란 얘기고 누가 함께 놀 수 있는 친구죠? 제임스가 함께 놀 수 있는 친구죠. 이거 왜 하는지 알고 계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또 다른 표현 We have no time 해놓고 We can waste 하고 같은 표현이고 여기 들어갈 말은 no time이 선행사죠. 그쵸? 걍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요? 걍 들어가죠. 어디 들어간다? 두 문장 분리하면 We have no time and we can waste no time.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뭐? which 또는 that 또는 누가 다 있으니까 생략이 가능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이번 시험과 관련이 있는 문법이죠. We have no time which we can waste. That we can waste. 생략 we can waste. 그 다음에 give me some juice 까지 똑같죠. give me some juice 하고 나서 누가 마실 수 있는 내가 마실 수 있는 내가 마실 수 있다 I can drink 내가 마실 수 있는 I can drink some juice가 걍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요 I can drink some juice죠.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 which 또는 that 또는 생략 목적격 관계되면서 give me some juice which I can drink 내가 마실 수 있는 주스 좀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James has some friends 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올 거고 그 다음에 James 안만 길어봤자 he can play friends에요. He can play with the friends에요.
With the friends죠. 그러면 some friends가 선행사고 걍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요? 그렇죠. He can play with them으로 여기 들어가겠죠. 벌써 걍 들어갈 수밖에 없이 전치사가 이미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얘 쳐다봤죠. 그래서 뭐? Who, whom, that, 생략.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일 때 선택지가 who, whom, that 생략이 가능하죠. James has some friends he can play with.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근데 wish이, 자 여기서는 이런 문법 배웠습니다. wish이 얘를 따라갈 수 있다 그랬죠. 그쵸? 따라가게 되면 뭐밖에 안 된다 그랬더라. 이 중에서. 그쵸? with whom he can play 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that도 특히 안 되는 거.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전치사가 사용되는 것을 불허한다. With that he can play.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 다 배웠던 문법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팝 퀴즈는 가주어 진주어였습니다. 자, 뭐 무지하게 쉬운 문제인데요. 여기다가 네가 라는 의미를 집어넣을 거야. 네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이 라는 말을 집어넣을 거야. 지금 의미에는 아이들이, 네가 이런 말이 없는데.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To exercise regularly is important의 일단 뜻은 어찌 뭐 하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어떻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네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건 중요해 라고 하고 싶었다면 일단 이 문장에서 어떻게 한다? To exercise regularly is important. 야, 네가 중요한 거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when you, for you겠죠. It is to exercise regularly is important for you.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가주어 신주어 구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중요하다, 누가 뭐 하는 것, 이 끊어읽기 순서대로 되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누구로서는 영어로는 for you 뭐가요? What? To exercise regularly. 됐습니까? It is important for you to exercise regularly.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this라든지 또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다 그랬어. 근데 분명히 본문에 이거랑 생긴 게 되게 비슷한데 이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좀 이따가 오늘 본문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용법, 그 가주어, 진주어의 it인, it인, 뭐 it이 뭐 여러분들 이제 몇 번까지 배우게 됐다? 3번까지 배우게 됐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인칭대명사 그것이라고 하는 거, 2번 3번 둘 다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비인칭주어 날씨 시간 얘기할 때 쓰는 거, 얘는 가주어 비인칭주어하고 비인칭주어하고 날 it is sunny 할 때 it 하고 it is important to exercise regularly 할 때 it의 공통점은 둘 다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녀석 I like it은 상황에 따라서 I like this, I like that이 되지만 얘들은 this나 that으로 못 바꿔 쓴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아이들이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to catch a cold in winter is easy가 일단은 하고 싶은 얘기는 언제 뭐 하는 것, 겨울에 감기 걸리는 것이 쉽다. 누구로서는? 아이들로서는. 그러면 아이들 이지 이지야, 감기 걸리는 것이 이지 이지야. 감기 걸리는 것 이지 이지죠. 이 짓은 왜 하고 있어요 우리가? for를 쓸지 of를 쓸지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끊어읽기 순서는 쉽다, 누구로선, 뭐 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쉽습니다. It is easy. 누구로선? For children, for kids. 뭐 하는 것? To catch a cold in winter.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가짜 주어기 때문에 this나 that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 풀어놨겠지 설마. 여기까지 못 나야 되니까 알겠지. 이 정도로 가야 되는 거야. 어? 지금
시간이 없어. 들어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저 애들은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렇죠? 아이들을 믿는 것은 나로서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반성한다. 끊임없이 막 쟤도 요새 왜 불려 나올까? 그치 성모야? 내가 그동안 성모의 그 그쵸 막 그 막 그 뭐랄까 좋은 인상 그쵸? 뭐 열심히 할 것 같고 이런 거 너무 믿었어 그치? 그러니까 막 시험 되기 얼마 전에 한 2주 전부터 부르니까 애가 막 뭐 초죽음이 돼가지고 막 이래갖고 있더라고. 자 그래서 본문 시작합니다. 제가 그 심화 학습 드렸나요? 쳐맞아야 돼. 역시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 내가 뭘 다 했을 거라고 믿으면 안 돼. 난 뭘 안 한 놈이야. 틀림없어. 네. 쓸데없는 시간을 날리고 있다니. 도나 있다 선생님 좀 패라. 새끼 이것도 안 해놓고 말이야. 똑바로 안 해. 저 맞아야 정신 차리는 동작을 있어. 폭력적인가요? 하도 학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하도 맞고 그래가지고 좀 안 좋은 게 좀 생겨. 자, 제가 한 과당 두 장, 두 부씩 드릴 거예요. 왜 두 부, 똑같은 걸 두 부를 왜 드리죠? 그렇죠. 하나는 필기용이고, 하나는 아무것도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에키막습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그렇게 드린다고 했습니다. 스태프로 찍을 게 너무 많아. 자고 있었는데 한 2분 정도 할 수 필기 하나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다 끝냈는 3과 공부 시작합니다. 먼저 끊어읽기 할 거고요. 끊어읽기 하는 동안 여러분들 아무래도 여기 형광펜 칠해질 것 같다 예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과 전체 제목은? 1과 전체 제목은? My Travel, My Way가 1과 전체 제목이고 나의 여행, 나만의 방식 뭐 이런 건가요? 나의 길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My Travel, My Way. 그래서 본문의 제목은 My Special Travel Journal이죠. 자 여기에 그냥 My Travel Journal이라고 안 하고 My Special Travel Journal이라고 했죠. 그쵸? 그럼 Special이라고 한 이유는 뭐 노멀한, 유주얼한 이러한 저널과는 뭔가 다른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붙여놨다? 그래서 Special. 그럼 우리 읽으면서 아, 얘가 쓴 트래블 저널이 what point가 어떤 점이 스페셜한지 이런 것들 그럼 다 배웠으니까 어떤 점이 스페셜한지 지금도 답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 스페셜. 그다음에 저널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끊을게 하겠습니다. 인사는 뭐 되게 쉬운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시제가 첫 번째 문장의 시제는 이렇네요. Hi, I'm Lucy Hunter
And I live in London.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시제가 사용됐죠. 이 시제가 사용된 이유가 뭐냐? 라는 거.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뭐 self introduction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소개하면서 어떤 정보와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면 되겠죠. 첫 문장을 통해서 이 글 쓴 사람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에 사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문장부터 시제가 달라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언제? Last week. 누가다? My family went인데 이거는 통째로 외워야 되니까 My family went on a vacation. 그 다음에 for 3 days. 지난주에 나의 가족이 뭐 갔었다? 휴가 갔었다. 됐습니까? 3일 동안. 오케이. 계속해서 이어서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3번 문장. During our trip, 누가다? I made what? Simple drawings. Where? 그러니까 여행하는 우리들의 여행하는 동안 내가 아주 간단한 그림을 그렸는데 어디다가 나의 일기장 안에다가 됐습니까? 자 지금 이 3번 문장을 읽는 순간 어떤 거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4번 문장 읽어볼까요? Tha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그것이 바로 뭐였다? 멋진 방법이었다. 뭐 하기 위한 모든 특별한 순간들을 딱 그쵸 고정 붙들어 놓기 위한 됐습니까? 오케이 사진이란 행위 우리가 뭐 여행 가서 뭐 사진 찍는 이유 뭐 인스타 올리려고 인스타 올렸는데 근데 막 아빠가 막 그쵸 가족 사진 막 찍었는데 그쵸 막 지 마음대로 막 사진 올렸어. 그쵸? 나는 어떻게 나왔는데? 난 완전 구리게 나왔는데, 그치? 아빠가 뭣도 모르고 우리 딸내미 이쁘다, 우리 아들내미 잘생겼다고, 그쵸? 막 올렸어. 인터넷에 박제되는 거죠, 그쵸? 애들이 막 놀리겠죠. 그렇습니까? 하기야, 우리 아빠랑 내 친구들이 같이 인스타 팔로우 할 일은 없긴 하겠다. 다행이네. 그렇습니까? 자, 일단 요렇게 한 덩어리로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광펜 칠할 부분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다는 것 정도 내용 파악할 때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는 뭐가 됐다? went로 이 안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로 바뀌었죠?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녀석이 뭐냐? 여기 went가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할 수고도 보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몇 방 며칠이 나오고 있고요. 됐습니까? 동안 몇 종 세트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습니까? 이건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 또 나오죠. 됐습니까? 우리들이 여행을 하는 동안. 됐습니까? 자 지금 여기에 이 녀석은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는 녀석이고 여기에 누가 다 그릴 수 있나 없나 생각하시고요. 똑같은 표현을 누가 다 그릴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여긴 지금 누가 다를 못 그리죠. 뭐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고 뭐기 때문이죠 얘는. 그쵸? 근데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여기에 누가 다를 그리면 얘는 뭐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안 몇 종 세트 이런 얘기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made를 썼죠. made를 썼는데 뭐 simple drawings니까 이거 d로 시작하는 어떤 동사로 바꿨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쵸? 그 다음에 simple drawings 어디다가 in my journal I mad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그 다음에 tha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that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덩어리 뭐 재미없게 밑에 다 써 있는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대신 왔는지 됐습니까? 뭐 대신 왔는지를 물어보면 여러분들 1단계는 우리말로 뭐 대신 왔는지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 뭐 대신 왔는지 생각났으면 그걸 영어로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올 수 있냐 소수형 시험 문제 이번에도 소수형 같이 친대요 도성은? 아직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서술형이 나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세에다가 밑줄 걸어놓고 이거를 뭐 영어로 풀어서 써라 이런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겠죠. 지금 해석은 그것은 멋진 방법이었다. 뭐 하기 위한 모든 특별한 순간을 붙들어 놓기 위한 포착하기 위한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요 표현을 요 문법 말고 다른 문법으로 똑같은 거 바꿔 쓸 수도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다른 문법으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지. 자, 여기까지 한 토막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보입니까? 5th라고 있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August 5라고 읽어도 되지만 원래 원칙은 August 5th니까 데이트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데이트 나오는 게 어떤 글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됐습니까? 데이트 정보가 있는 게 어떤 글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그 다음부터는 뭐 얘가 몇 방 며칠 동안 갔으니까 그렇죠? 요런 게 몇 개쯤 보일 것 같아? 요런 게 몇 개쯤 보일 것 같죠? 몇 방 며칠 동안 갔으니까 요런 식으로 생긴 게 뭐 몇 개쯤 나오겠죠. 소제목입니다. 소제목. 자, 크게 뭐 어려운 부분 없고요. 자, 여기에 제목이 My Special Travel Journal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스페셜이라고 얘기한지 이 1, 2, 3, 4 중에서 하나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스페셜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이유는 몇 번 문장이에요? 1, 2, 3, 4, 네 문장 중에서 어느 문장 때문에 여기에 스페셜이란 말을 넣을 만해요? 그렇죠. 3번 때문이죠. 그렇죠? 나의 특별한 여행 일기라고 했는데 얘가 쓴 여행 일기는 뭔가 스페셜한 점, 남들과는 다른 점, 유니크하고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점이야? 그래서 그냥 일기가 아니고 무슨 일기다? 그림 일기라는 점이죠. 됐습니까? 중학생,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야 그림일기 쓰는 거, 초등학교 때 그림일기 쓰는 숙제 해봤습니까? 그렇죠. 근데 얘 지금 초등학생이겠어요, 얘가? 아니겠죠.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나이 중학생이죠. 중학생 때 그림일기 써봤어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뭐 했다? 그림일기를 쓰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림일기 쓰는 이유도 나오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자, 제일 먼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할 수 있다? What is the writer's name? 나오죠? 그렇죠? What is the writer's name? 그래서 글쓴이의 이름은 루시 헌터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 Where does Lucy Hunter live?에 대한 대답 나오죠. 그렇죠? 루시 헌터는 Where does she live? 어디에 살아요? 런던에 사니까 코리안이야, 아메리칸이야, 프렌치야, 스페니시야, 저머니야, 잉글리시야. 도대체 뭐야? 잉글리시죠. 영국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영국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거. 루시 헌터는 아무래도 잉글리시는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민가스 아니다. 뭐 여행 뭐 아니겠죠. 팩트죠. 팩트.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런던에 살고 있는 거죠. 런던은 캐피탈 시티 맞습니까? 런던은 캐피탈 시티 오브 잉글랜드 맞습니까? 맞죠. 그렇습니까? 루시 헌터는 영국의 수도에 살고 있다 맞는 얘기고요. 영국에 살고 있다 맞는 얘기고요. 그렇습니까? 런던에 산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이 속에 did 들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그렇죠. last week 때문에. last week는 덩어리야 쿡이야? 쿡이죠. 그러니까 단순 과거 시제 써야죠. 여기 현재 완료로 표현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언제? 지난주에. 그 다음에 휴가 가다 통째로 외우라 했죠. 휴가 가다. 오케이. 혹시 내가 이거를 채점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지? 쭉쭉 진행하세요. 내가 한꺼번에 직접 할 테니까. Go on a vacation. 근데 영국 사람들은 사실 얘가 진짜 영국인이라면 Go on a vacation이라고 일기장에 안 썼을 거야. 오케이. 뭐라고 표현했을 거다? Went on a holiday라고 했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높은 건물에 아래 위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쓰는 기계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엘리베이터라고 부르죠. 미국 애들은 뭐라고 불러요? 엘리베이터라고 부르죠. 영국 애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리프트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그래서 영국식 영어가 있고 뭐 미국식 영어가 있고 조금 다른데 크게 다른 건 아니고요. 문법 뭐 이런 건 같고요. 다만 똑같은 물건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애들은 휴가를 vacation이라 하고요. 영국 애들은 휴가를 holiday라고 합니다. went on a holiday라고 아마 썼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 살다가 영국 가는가? 휴가 갔다를 go on a holiday, go on a vacation 썼고요. 그다음 for 3 days의 뜻은 뭐고? 3일 동안, 그래서 동안 몇 종 세트? 3종 세트인데 지금은 for를 써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나왔다? 숫자, 시간, 단위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for 쓴다 했죠. 3일 동안. 3일 동안 가족들이 지난주에 몇 박 며칠 동안 휴가를 갔다? 2박 3일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2박 3일 동안이라는 표현 영어로 for 3 days 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1박 2일 동안 여행을 갔으면 for 2 days 라고 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 3 days다. 그래서 이 for 3 days는 6가지 질문 중에는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인데 How long은 덩어리적 표현이야? 쿡쿡이야? 덩어리죠. 그러면 이 for 3 days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그려야 된다? for 3 days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지금도 휴가가 있는 상태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뭘 통해서 할 수 있다? 여기에 선택된 시제가 뭐다? 단순 과거 시제니까. 됐습니까? 휴가 갔다가 지금은 더 이상 휴가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동시에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휴가 갔다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for 3 days는 기준인 현재와 붙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만약에 for 3 days가 현재랑 붙어 있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My family has gone on a vacation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뭐 알 수 있는 언제 휴가 갔니? 있습니다. 루시 헌턴의 가족은 언제 휴가를 떠났다? 지난주에 떠났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하러 갔다? 휴가를 즐기러 갔다라는 정보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루시 헌트는 친구들과 같이 갔다? 아니다. 가족들과 함께 갔다. 그 다음에 얼마 동안 갔다? 2박 3일 동안 갔다 라는 정보도 보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동안 3종 세트죠. 그래서 첫 번째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 보이고 연달아서 뭐가 보이고 있어? 어떤 겉동안이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for가 오면 안 된다. Our trip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동안 3종 세트 중에 첫 번째 for 숫자 시간 단위, 두 번째 during 어떤 것. for하고 during은 둘 다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조금 다른 쓰임새가 있긴 하지만 둘의 공통점이 있다. 둘 다 무슨 사다? 둘 다 전치사죠. 이거 앞만 길어봤자 them이죠.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런데 during our trip 하고 똑같은 표현을 지금은 전치사 말고 동안 3종 세트 중에 세 번째 녀석이 누구예요? while이고 while은 전치사가 아니고 뭐야? 접속사죠. 그래서 during our trip 대신 쓸 수 있는 건 while we went on or enjoyed our trip. 됐습니까? went on our trip 이라든지 또는 while we enjoyed our trip 하면 뭐를 그릴 수 있게 되어버렸다? 주어 동사가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다니는 동안 또는 우리가 여행을 즐겼던 동안 할 때는 while we enjoyed our trip 이라든지 while we went on our trip 이런 표현으로 while로 사용하는 장치가 접속사가 전치사가 아닌 접속사로 바뀌어야 되겠다.
자, 이거는 계속해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빈칸, 이 자리에 빈칸 둘 다 동안입니다. 근데 우리의 여행 동안이니까 during이고요. 얘는 3일 동안이니까 for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전치사 써야 되는데 during 어떤, 그래서 during을 그냥 익히지 말고 during 어떤 것 이렇게 외우라 했습니다. during 어떤 것, while 누가다, 그 다음에 for 숫자 시간 단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made. 아, 그래서 여기에 simple drawings니까 made 대신에 뭐 어휘로서 D로 시작하나 뭐 I drew도 가능하겠죠. I drew simple drawings. 나는 간단한 그림을 뭐 했었다? 그렸었다. Where? In my journal. 됐습니까? 그래서 graphic novel이 아니고 graphic journal이 된 거죠. 됐습니까? During our trip, I made simple drawing. 바로 이러한 점이 바로 뭐다? Special 하다라고 말할 만한 점이다. 됐습니까? 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림이 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다양한 루시 헌터가 그린 그림들이 교과서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죠. 당연히 여러분들 거기다가 낙서를 했겠죠. 안 했습니까? 와, 낙서 좀 하지 그랬어. 낙서하면 얼마 재밌는데. 필기만 했습니까? 낙서도 좀, 아, 너무 막 그 그림이 멋있어갖고 도저히 내가 막 망칠 수가 없었나요? 그런 건 아니고 바빴습니까? 낙서하면 안 됩니까? 자, 그 다음 Tha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그래서 that부터 할까요? 자, 지금 해석하면 그것은 모든 특별한 순간을 붙들어 놓기 위한 멋진 방법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우리말로는 뭐예요? 어디에 무엇을 뭐 하는 것은 멋진 방법이었다 이래도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무엇을 뭐 하는 것, 일기장에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멋진 방법이었다죠. 걔를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죠. 그 이유는, 두 가지인 이유는 얘가 무슨 어자리이기 때문에? 주어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want 쪽이냐 enjoy 쪽이냐 이딴 거 목적어 따질 필요 없죠. 주어랑 보호일 때 둘 다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랑 뭐? To mak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was a great way. 그 다음에 Making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was a great way. 그래서 이 녀석을 잡아왔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일기장에 간단한 그림 그리는 것, 그것은 멋진 방법이었다. 됐습니까? I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얘를 it으로 바꿨으면 생긴 게 꼭 뭐처럼 생겼다? 가주어, 진주어처럼 생겼습니다. 절대로 가주어, 진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왜? 뭘 보고 할 수 있지? 해수로 바꿔 쓸 수 있다. 뭐 그런 어려운 방법 쓰려고. 그보다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뭐. 도대체 얘는 왜 가주어?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아, 잘 가다가 이상한 데 가는 것 같은데. 자, 얘가 만약에 그래, 그러면 그 가주어 진주어 치자.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라면 얘가 우리말로 어떤 의미가 전달되고 있는 거야? 모든 특별한 순간을 붙들어 두는 것은 멋진 방법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일기장에다가 간단한 그림 그리는 것은 그 내가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던 그 특별한 순간들을 붙잡아 놓기 위한 아주 멋진 방법이었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든 특별한 순간들을 붙들어 놓는 것은 좋은 방법이었다라는 이상한 의미가 전달되니까 얘는 가주어, 진주어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아, 그 다음에 얘 바꿔 쓸 수 있는 거는 누가 붙들어 둘 수 있었던 거지? 그렇죠. 왜 누가라는 질문을 이 부분에 하는지는 알죠? 지금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을 문법적으로 어떤 표현으로 바꾸겠다? 관계 일 수도 있고 관계 부사일 수도 있는 거지. 그건 모르는 거지. 됐습니까? 관계사 문법으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워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누가 붙들어 올 수 있는지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다음에 동사 쓸 자리인데 동사 쓸 때는 얘 한번 쳐다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that, 뭐, I could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되겠죠? 자 그럼 얘가 can 들어간지 달고 들어간지 한번 볼까요? I could capture 다음에 all the special moments는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있죠? 그러면 great way가 그냥 들어갈까? 달고 들어갈까? 그냥 way라 합시다. the way로 또 돌아가겠죠. the way I could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the way 됩니까? 그렇죠. 뭐 the way? 저 또 까먹었죠. 뭐 the way? in the way. 아 on이라고 들렸어요. 어 미안합니다. 네. in the way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로 how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는 없다고요? how는 없다고요. 비워놓으면 되겠죠. That was a great way I could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이렇게 표현하면 관계사 문법으로 관계 대명사 아닌 관계 부사 문법으로 똑같은 의미 전달되었습니다. That was a great way I could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또다시 예상되는 문제는 캡처에 알맞은 형태를 골라라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In order to capture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거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문법일 때만 so as to capture나 in order to capture 뭐 그 외에도 뭐 capture도 안 되고요. captures도 안 되고요. captured도 안 되고요. 이 자리에 빼박 뭐밖에 안 된다? to capture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멋진 방법은 방법인데 모든 특별한 순간들을 붙들어 놓기 위한 멋진 방법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루시 헌터 뭐 정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또 미리 안 준비 안 해서 아이 좀 혼나야 돼. 여러 명으로 혼나야 되겠네. 지금 뭐 바쁘다고 그치? 르르르 뭐가 이렇게 많아? 땡큐. 자 그래서 제목은 그렇죠. 그래서 My Travel, My Way가 전체 제목이었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소개하죠. 그렇죠. 인사하고요. 나는 누군데 그리고 어디 산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안녕. Lucy Hunter and I live in London. 됐습니까? 그래서 Writer's Name 나오고요. Where does Lucy Hunter live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자신에 대한 팩트니까 선택된 시제가 당연히 이렇게 현재 시제죠. 근데 다음 문장부터 무슨 말로 시작을 해버렸어 벌써. 언제? 우리말로. 지난주에. 그렇죠? 내가 간 게 아니고 나의 가족이 뭐 했었다? 휴가를 떠났었다. 갔었다. How long? 그렇죠? 3일 동안. 준비됐죠? 오케이. 휴가 가다 통째로 외워놨죠?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오케이 okay, 누가다? went on a vacation. How long? For a three day. For three days. 됐습니까? 2박 3일간 루시 헌턴의 가족은 여행을 또는 휴가를 떠났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여기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다음 문장의 시작도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야. 근데 얘 말고 딴 거 써야죠. 그래서 뭐 동안이래? 우리들의 여행 동안 내가 뭐 했다? 만들었대죠. 뭘 만들었답니까? 단순한 그림을 그렸대요. 어디다가? 나의 일기장에.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얼마 동안? During our trip? 누가다?
I made what? Where?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점 때문에 스페셜 트래버 저널이라고 스페셜이라는 형용사를 넣을 만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시작은 making simple drawings로 시작하죠. 그렇죠? making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로 다음 글이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너무 길죠? 그래서 그것은 뭐 나의 일장에 간단한 그림 그리는 것은 뭐였답니까? 멋진 방법이었죠. 뭐 하기 위한 모든 특별한 순간들을 포착하기 위한. 됐습니까?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그것은 멋진 방법이었어. 뭐 하기 위한 for the special moment. 됐습니까? That was a great way I could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기장에 특히 여행 일기장에 뭐 하는 거 추천 비추천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추천 비추천? 추천한다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추천하려고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그러면 나는 아 그림 졸라 못 그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지에 대한 뭔가 조언과 충고, 팁 같은 걸 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죠? 내가 이거 하는 거 보면 니들도 그걸 준비해놔야지. 중이, 아이고, 너무 오래 전인가? 아, 있구나. 아, 내가 요새 방법을 바꿔왔고, 이걸 어디다 해놔야 되겠네. 아, 이거 아닌데? 아니, 너 너무 안 놓아, 이 새끼야. 자, 그래서 제목이? 예, 얘는 대충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와 그 다음에 어디 사는지. 그래서 Hi, I'm Lucy Hunter. And I live in Gumi, 아니고 And I live in London. Okay, 언제? Last week에 누가 나? Went on a vacation for 3 days. 됐습니까? Vacation holiday for 3 days. 됐습니까? 오케이, 빈칸은 빈칸인 이유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선택은 선택인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언제? During our trip I made simple drawings where? In my journal. 됐습니까? 오케이, complex의 뜻은 복잡한이니까 될 리가 없고 simple complex 서로 반대말 관계라는 거. 복잡한 그림 그리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그림 그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a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야. 여기 moment 써도 돼. 대신 여기에 every 골라라. 됐습니까? every special, every, 아, 더 때문에 안 되겠다. 더 때문에 안 되겠다. all the special moments 밖에 안 되겠네. 오케이. 여기 멀티가 되는 게 있죠. 일단 캡처에 또 다른 형태 가능한 건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캡처링이 된다고? 어? 뭐, 캡처링? 뭐, 붙들고 있는 중인 방법이야? 어? 오케이, 멀티 되는 건 이시죠. It was a great way, that was a great way to capture. It과 that 둘 다 되고요. 그럼 여기도 요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냐라는 거죠. 여기 뭐라고 쓸래요? 뭐 쓰는 방법은 정답은 몇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가 있지만 making으로 할게요. Making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쓰면 되겠죠. 까지만 써도 되겠다. Making simple drawings was a great way. 그래서 간단한 그림 그리는 거 To make simple drawings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소제목이 요런 게 한 몇 개쯤 나올 것 같죠. 얘가 몇 밤에 며칠 동안 갔으니까 2박 3일 동안 갔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제목 August 5th부터 나옵니다. 끝날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아무래도 형광펜 칠해질 것 같다. 그래서 어찌 At last 누가다 We set foot 통째로 하면 되겠네요. Where? Estonlandi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on earth. 됐습니까? 마침내 우리는 발을 들여놓았어. 스톤헨지에. 스톤헨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제처럼. 됐습니까? 스톤헨지 좀 설명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뭐 동원이 또 스톤헨지도 모르는 애 있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모르는 애들 뭐 3살, 2살 이런 애들 모를 수도 있잖아. 됐습니까? One of the most mysterious,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지구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장소 중 한 곳인 스톤헨지에 발을 디뎠다. 오케이. 그래서 뭐 통째로 외워야 될 수고도 보이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한 네 군데, 세 군데 할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6번 문장 언제 도착했대요가 나오죠. 언제 after 2-hour drive from our home in London 됐습니까? 런던에 있는 우리 집으로부터 출발해서 2시간 동안 차로 운전한 후에 됐습니까? 런던에 있는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2시간 동안 차량으로 이동한 후에 누가다? We finally got where? To Stonehenge.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우리 마침내 스톤헨지에 도착했다. 이 글 속엔 참 여러 가지 정보가 있죠. 됐습니까? 만약에 루시 헌터의 아버지가 차량 운전을 평균 80km로 했다면 런던에서 스톤헨지까지 몇 km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죠. 됐습니까? 뭐 그런 거 뭐 과학 시간 배웠잖아. 그렇죠? 에이. 그래서 여긴 전치사가 일단 잔치를 벌려놨습니다. 전치사 빈칸 형광펜 칠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get to가 어디에 도착하다네. 그치? 에이. 이거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말씀드렸죠. 됐습니까? At last, finally. 뭐, 막 계속 보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7번 문장 보겠습니다. 어땠다? It was just amazing. 뭐가?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그래서, 아, 그냥 어떤 느낌만 쫙 들었다. 멋진 기분 들었다. 와. 거대한 돌로 된 어떤 원형의 고리 형태를 바라보는 것이 됐습니까? 거성문화라 그러죠. 거성문화. 큰 것자에 돌 석자 써서 거성문화 대표적인 곳 어디가 있나요? 거성문화 유적지 중에서 뭐 제일 유명하다고 할 만한 거 뭐가 있어요? 오케이. 일단 스톤헨지보다는 걔가 더 유명하죠. 피라미드. 그렇죠? 제일 유명하죠. 됐습니까? 스톤헨지도 유명하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남미에 가면 마야 문명 이런 것들 다들 거성 문화죠. 오케이. 그렇고요. 계속해서 8번 문장. 자, 막 놀라운 기분이 들면서 이제 막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랬던 거지 어떻게 이랬던 거지 막 이런 게 생각 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8번 문장 보겠습니다. 뭐 How did those stones get there thousands of years ago? 도대체 그렇게 거대한 돌들이 어떻게 거기에 올 수 있었던 거지? 수천 년 전에 됐습니까? 어떤 정보가 또 있죠? 이 글에도 스톤헨지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죠. 그쵸? 됐습니까? 이런 거 보고 땡땡땡땡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이 글을 읽고 땡땡땡땡을 알 수 있죠. 맞잖아! 됐습니까? 이 글을 읽고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정확하게는 아니네 얘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9번 뭐 간단한 문장이네요. 그래서 뭐? What were they for? 됐습니까? 그래서 What were they for?에 대한 대답이 없죠? 그쵸? 그래서 What were they for?가 뭐를 묻는 거잖아. 그쵸? 뭐에 대한 질문입니까? 이죠. 그렇죠? 이걸 물어본 거죠. 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졌다 밝혀지지 않았다? 밝혀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What were they for? 이러고 나서 만약에 밝혀졌으면 요 10번 문장에 답을 썼을 거 아니야. 그렇죠?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지금 하는 거 이런 거 땡땡땡땡의 땡땡이라든지 땡땡땡땡을 알 수 있다라는 건 영어가 아니고 국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뭐라고요? I guess Stonehenge will remain a mystery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Stonehenge가 남겨져 있을 거다. What? 미스테리로 남겨져 있을 거다. How long?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미스테리가 easy하다, difficult하다, difficult to solve란 말이죠. 됐습니까? difficult to solve 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형광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at last. 바꿔 쓸 수 있는 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재미없게 있고요. 됐습니까? we set foot. 됐습니까? 오케이. 셋의 3단 변식. 몇 번째 녀석이냐? 너무 쉽죠? 이 글의 종류가 그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첫 발을 디디다라는 수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전치사 잔치를 슬슬 벌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쉼표는 그냥 쉼표가 아니고 뭐뭐의 쉼표라고 말씀드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one of 나왔으니까 one of the books money 중에 하나다 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 진짜 치사하게 해놓고 이 다음 중 밑줄 친 그 부분 중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할 때 아, 이거 진짜 틀리게 해놓으면 진짜 치사한 거죠. 그쵸? 맞지? 이거 가지고 막 틀리게 문장 만들어 놓으면 진짜 치사한 짓 맞지? 그쵸? 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지? 라는 분위기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무슨 급이죠? 그렇죠? 무슨 급이죠? 그래서 무슨 급은 뭘 좋아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미스테리어스가 사용됐는데 저 밑에 보면 여기는 미스테리가 사용됐어. 됐습니까? 그래서 미스테리어스가 올 자리하고 미스테리가 사용될 자리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서 라는 표현할 때 또 전치사 잔치를 벌려놨죠. 지구상에서 on earth 뭐 in the world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around the world도 가능한데 여기는 on earth를 썼습니다. At last we set foot at Stonehenge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on earth.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요렇게 연관성이 있죠. After 2-hour drive. 드라이브의 품사가 뭔지.
전치사 잔치 벌려놨습니다. 런던에 있는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2시간 차량으로 이동한 후회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 여기 2가 있는데 도대체 여기 어는 왜 있는 거지? After, 뭐 after도 빈칸, from, 전치사 문제는 after, from, in, 그 다음에 여기 to 이런 것들, 여기는 at 이런 것들 됐습니까? Stonehenge에니까 at Stonehenge죠. We set foot at Stonehenge고요. We got to Stonehenge도.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After a 2-hour drive from our home in London. 런던에 있는 얘는 어떤 식 길어져서 뒤로 갔네요. 런던에 있는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2시간 동안 차량으로 이동한 후에 우린 마침내 도착했다. 자, 그래서 get은 도착하다 란 뜻일 때 go 같아요, visit 같아요. 당연히 go 같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r로 시작하는 we finally reached Stonehenge겠죠. reach는 visit 같으니까 reached to Stonehenge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got하고 똑같은 뜻으로 a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죠. We finally arrived. arrived를 썼을 때는 뭐 at이 낫겠습니다. arrived at Stonehenge. We got to Stonehenge. We finally arrived at Stonehenge. We finally reached Stonehenge. 됐습니까? How can I get to the library? 뭐 묻기? 길 묻기. 됐습니까? 장소 묻기 중에 길 묻기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할 땐 전치사입니다. 어휴, 전치사는 잔치를 벌렸네.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고야. 그 다음에 물어볼 것은 뭐냐, 여기다가 우리가 라는 의미를 집어넣을 거야. 지금 없죠? 여기다가 우리가 라는 말을 집어넣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은 놀라웠다. 뭐 하는 거? 거대한 돌들로 이루어진 고리 형태를 바라보는 건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또는 뭐 내가 라고 해도 되고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그냥 어떤 느낌이 들 뿐이었다. 그냥 어떨 뿐이었다. 놀라울 뿐이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문장이랑 똑같은 얘기. 아, 우리가, 미안합니다. 내가 라고 고칠게요. 그래야지 연결성이 좀 있겠다. 됐습니까? 자, 똑같은 표현을 I로, 7번 문장의 똑같은 버전을 is로 시작하지 않고 I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7번 문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주어를 I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용법 묻겠죠. 명형부 중에 뭐냐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자리에 C 동사의 형태는 이거 밖에 될 수 없는지 이런 얘기. 뭐 seeing이라든지 뭐 이런 거 될 수, saw라든지 sees라든지 이런 거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뭐뭐로 만들어진 할 때 전치사 뭐 쓰고 있다. 됐습니까?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고리 형태, the ring of his stones. 그쵸? Okay, bed of roses 한번 드실까? bed of roses. bed of roses가 뭐겠어요? bed of roses. 장미꽃으로 만들어진 침대겠지. 어? 장미꽃으로 만들어진 침대. bed of roses. 거대한 돌로 된 고리, ring of huge stones. 그래서 뭐로 만들어진 할 때 전치사 뭘 쓸 수 있다? of. 됐습니까? 재료를 얘기할 때 of 전치사를 쓸 수 있다. 거대한 돌이 재료인 고리 형태, the ring of huge ston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here? 나만 길어봤자 day죠. 됐습니까? How did they get there? There에 대한 얘기 하겠죠? There는 뭐 대신 왔냐? 그 다음에 이 표현에 얘는 꼭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저렇게도 거대한 돌들이 거기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 올 수 있었을까?
뭐 get 대신에 쓸 수 있는 거는 뭐 R로 시작하는 거라든지 A로 시작하는 거라든지 뭐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뭐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글이다?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무엇의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는 글이야? 스톤헨지가. 됐습니까?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됐습니까? Thousands of years ago 라는 거 알 수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were they for? 해서 they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좀 이따가 답하도록 하죠. 됐습니까? 이 질문은 땡땡땡땡의 땡땡을 묻는, 됐습니까? What were they for? I guess 다음에 생략된 말 so and it will remain a mystery for a long time. Okay. 그래서 remain 대신 쓸 수 있는 S로 시작하는 어떤 동사 배운 적 있죠?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이거 말고 다른 형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미스테리 말고 딴 걸 써도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발을 들이다라는 표현은 set foot인데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set foot at Stonehenge 뭐 in 해도 틀렸다고는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에 set foot at 했으니까 통째로 알아두시고 여기 전치사 빈칸 문제 쭉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마침내 우리는 where가 왔습니다. where. 그래서 전치사 붙여놨어요. Stonehenge에 발을 들였는데 Stonehenge 모를까봐 이렇게 해놓는 이 쉼표를 보고 그래서 뭐라 그런다? 동격의 쉼표다. 그냥 쉼표가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동격의 쉼표는 여러분들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는 문법하고 연결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쉼표가 아니고 동격의 쉼표라는 설명을 지금 뭐 별거 아닌 거 왜 자꾸 설명하냐 싶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은 동격의 쉼표는 뭐뭐인 뭐 이쪽을 먼저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뒤쪽을 먼저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지구상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장소들 중 한 곳인 스톤헨지에 마침내 발을 들이게 되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one of the book books money. 오케이. 그래서 one of the books 밖에 안 되죠. 그래서 치사한 시험 문제 바로 뭐? 이 자리에 반드시 places라는 무슨 형태로 와야 된다? 복수형. 됐습니까? 그래서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 하면 one of the book입니다. one of the book이 안 되는 이유가 one of라는 표현 자체가 뭐뭐 들 중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는 당연히 들이 와야죠. 됐습니까? 수량 표현 문법입니다. 그래서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라고 하는데 여기 최상급이 없더라도 여기에는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one of my friends 내 친구들 중 한 명. 그리고 one of the 복수명사가 주어 자리에 사용되면 반드시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 했죠. 뭐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one of my friends is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place의 형태는 복수형밖에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구상에서라는 표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 뭐 했다? 지구상에서 on earth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긴 전치사 민간 문제 쭉 해야 되고요. 자, 일단 여기에 이 녀석은 2-hour drive. 일단 drive부터 할까요? drive는 여기서 뜻은 뭐? 운전하답니까? 운전입니까? 운전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는 누구 때문에 왔다? drive 때문에 왔죠. 차량 이동이라고 해도 되겠죠. After a drive. 차량으로 이동한 후에
근데 그 차량 이동이 어떤 차량 이동인 거야? 어떤 차량 이동? 2시간짜리인 차량 이동이죠. 그래서 여기에 to dash 했을 때 여기에 hours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연결해서 보세요. 위에 문장. 여기는 꼭 복수형이야. 근데 여기 복수형이면 안 돼. 자, 이런 얘기했어. 나는 14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나는 14살짜리 소녀다 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표현 쓴다라고 했는 거 기억나죠? 나는 14살이다. I am 14 years old. 나는 14살 먹은 여자아이다. I am a 14-year-old girl. 그때 복수형 쓰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2가 있더라도 hours 오면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2시간짜리 차량 이동이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명사 덩어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전치사라고 여기 써놓은 거야. 여기 누가다가 있는 게 아닙니다. 2시간이 운전했습니까? 아니죠. 2시간짜리 차량 이동이라는 표현. A 2-hour drive. 여기에 2도 있고 A도 있고 신기하다. 얘는 얘 때문에 왔다고요. 근데 얘 차량 이동이 몇 시간 걸린 거니까 2시간 걸렸으니까 2시간 걸린 이란 뜻의 형용사 덩어리 2-hour 넣은 거라고요. 그 다음에 출발지가 어딘지 얘기하려니까 이번에 전치사 from. 그 다음에 집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하고 싶으니까 in. 그래서 전치사 문제 여기 전치사 뭐 들어가니 여기 전치사 뭐 들어가니 여기 전치사 뭐 들어가니 런던에 있는 우리 집에서 출발한 2시간짜리 차량 이동 후에 됐습니까? After a 2-hour drive from our home in London, we finally get to. Get to 무엇 하면 무엇에 도착하다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arrived at, reached 라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이거에 주요 문법이 있는 게 보이시죠? 7번 문장은 됐습니까? 그래서 얘 that로 바꿔 쓸 수. 자, 연결해서 보세요. 얘는 making simple drawings was a great way이기 때문에 it도 되고 that도 되고 그래서 이 it은 몇 번의 it이다? 인칭 대명사 it이라고요. 됐습니까? it was a great way 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얘는 뭐기 때문에 3번이죠. 3번 비인칭 주어 다음 배운 가주어죠. 됐습니까? 그래서 that도 안 되고 this도 안 되고 it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라고 해석해도 안 됩니다. 그것이라고 해석할 녀석은 여기 있습니다. 뭐 거대한 돌로 된 고리 형태를 바라보는 것은 그냥 어떤 감정만 막 차오르게 만들어 놀라운 감정이 차오르게 만들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고 내가 란 말 놓고 싶어. 그러면 I was amazing이야.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was amazing이야. 그쵸? 이거 왜 따지냐? 그래서 what me? For me. It was just amazing for me. 됐습니까? 자, 여기에 for me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익혀놓는 건 여러분들이 되게 비슷하게 생긴 이 두 녀석의 to 부정사가 얘는 형용사 적용법이고 얘는 명사 적용법으로서 진주어라는 거 구분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for me를 넣을 수 있는다는 건 얘는 it밖에 안 되고 얘는 it도 되고 that도 된다라는 힌트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내가 I로 써서도 전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하고 똑같은 표현을 I로 하면 I was 아이고 미안 so I was just amazed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하고 똑같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투부정사 덩어리죠. 구조 명형부.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오케이. 누가다 이렇겠죠. 뭐라고 쓸까?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y were you amazed? Why were you amazed? 왜 그렇게 감동받은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의 무슨 전용법? 부사용법 중에서 부사용법 다시 네 가지로 배웠죠. 중에서 뭐? 감정의 원인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감동받은 거야? 보기 위해서. 아, 보기 위해서 난 일단 감동부터 먼저 받아야 되겠다 이겁니까? 응? Why were you amazed? 너 왜 감동받았니? 됐습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명사적용법이고요, 얘는 why에 대한 대답으로서 여기에 감정 형용사를 감정의 원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amazing은 ing는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건데 거대한 돌을 바라본 것이 감정을 느껴요.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ing고요. 내 입장에서는 감동을 받았죠. 왜 감동 받았어? To see the ring of huge suns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이과의 주요 문법에 따라서 진주어고 가주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적 용법입니다. 얘는 다음 중 투부정사의 용법이 같은 거 고르세요 해놓고 얘를 밑줄 쳐놓으면, 근데 다섯 개 전부 다 명사적이야. 어? 다섯 개 선택지가 다 명사적이야. 그러면 뭐까지 따져봐야 돼? 무슨 어로 쓰였는지까지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 무슨 어로 사용된 거야 이거? 주어죠. 당연히. 그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가주어 진주어라 그래놓고. 됐습니까? 근데 얘랑 같은 걸 또는 다른 걸 고르세요 했더니 명형부에서 벌써 갈렸어. 얘들은 다 명사적용법으로서 주어고, 얘는 명사적용법으로서 목적어고, 얘는 명사적용법으로서 보어인데 얘는 형용사적용법이네. 그럴 때는 형용사적용법이나 부사적용법을 고를 줄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다 했죠. 자, 7번 문장 문제 간단한 문장이지만 시험 낼 거 일단 이과의 주요 문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랑 비교해서 생긴 거 뭐뭐뭐 끊어있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뭐 나오고 나서 투부정사 나오고, 뭐 나오고 나서 투부정사 나오는데 전혀 다른 투부정사입니다. 됐습니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건립식이 알 수 있는 거, 어떻게 저렇게도 거대한 돌들이 올 수 있었을까? 대어는 대어 지우고 뭘 쓸 수 있을까?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o Stonehenge죠? Get Stonehenge입니까? 어떻게 거대한 돌들이 스톤헨지를 받을 수 있었는지 물어봅니까? Get 뒤에 what이 오면 무엇을 받다라 했고요, Get 뒤에 where가 오면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 했죠. 그래서 get to Stonehenge. 됐습니까? to가 빠지면 안 됩니다. How did they get to Stonehenge? 됐습니까? Stonehenge라는 장소. 이건 고유명사죠. Stonehenge가 고유명사니까 어떤 구미, 대구처럼 어떤 장소의 이름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reach라든지 arrive로 바꿔 쓸 수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건립식이 정확하게는 몰라도 수천 년 전에. 됐습니까? 거대한 돌들이 어떻게 스톤헨지에 수천 년 전에 올 수 있었냐? 그때 만들기 시작한 시기겠죠. 수천 년 전에. 이런 걸 어떤 식으로 과학적으로 알아내나요? 이거. 수천 년 됐다는 거. 땡땡 연대 측정을 한대죠? 응? 어? 땡땡 연대 측정하면 나온대죠? 어? 어? 뭐? 무식한 것들아. 어? 땡땡 연대 측정하면은, 아, 이거 언제 얼마나 된 돌이다는 거 안 되죠. 뭐 탄소 연대 측정하면 나온대죠. 탄소에, 탄소 안에 들어있는 핵물질이 반감기가 몇 년이니까, 아, 여기에 있는 탄소가 어느 정도 반감되었구나 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대죠. 됐습니까? 그래서 건립 시작된 시기가, 자, 여기 반드시 S 붙여야 된다 했습니다. 정확한 연도가 아닐 때 수천 년 전에. Thousands of years ago.
자, 그 다음에 일단 데이부터 해볼까요? 데이는 뭐 대시 왔어요? 더 huge stones 대신 왔죠. What were the huge stones for? 그래서 땡땡땡의 땡땡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뭐의 뭐를 물어보는 질문? 스톤헨지의 용도, 의도. 됐습니까? 도대체 용도가 뭐였을까 이 말이죠. What were the huge stones for? 근데 이 표현은 what was it for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What was it for로 해도 되는데 그때는 it이 뭐를 안 만들어봤자 한 게 될까요? What was it for로 해도 같은 의미를 전달되는데 근데 it은 뭐를 안 만들어봤자 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스톤헨지나 the ring인 거죠. What was the ring for? 그 고리 형태는 뭘 위한 거였을까? 용도가 뭐였을까? 그래서 여기에 그 용도에 대해서 뭐만 할 뿐이다, 과학자들이 추측만 할 뿐이다 됐습니까? 뭐 가장 유력한 추측은 여러분 다큐멘터리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가장 유력한 추측은 뭐가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아무래도 얘가 뭐였을 것 같다? 달력의 용도였을 것 같다. 가운데 들어가서 동지랑 뭐 춘분이랑 하지랑 추분이랑 이럴 때 딱 해가 뜨는 위치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관측되더라. 그쵸? 동지가 뭔데? 가장 춥다. 땡. 그쵸? 밤이 1년 중 가장 길 때죠. 춥고 더운 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그럼 하지는? 춘분, 추분은? 밤낮의 길이가 똑같을 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뭐의 역할이었을 거라고 게싱한다? 캘린더의 용도였을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됐습니까? I guess 대시죠. 뭐한 대시죠 이번에 대신? 에이 양복 입고 말고 추리닝 입고. 엄마 완벽한 문장이란 말도 넣어야죠. 됐습니까? 완벽한 문장. What do you guess? What does Lucy Hunter였나? What does Lucy Hunter guess about Stonehenge? 됐습니까? 그래서 she guesses that Stonehenge will remain a mystery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아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뭐한다? 언제 추측해? 오케이, 언제 남아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거라고 지금 추측할 수 있죠. 됐습니까? 방금 여기에 접속사라는 문법 때문에 뭐 따져봤어? 시제일치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따져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remain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은 뭐? st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미스테리를 썼을 때 미스테리는 뜻이 뭐고 품사가 뭐니까 수수께끼란 뜻의 품사가 명사니까 셀수. 그래서 얘가 꼭 있어야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remain mystery 하면 틀립니다. 근데 얘 대신에 사실은 이거 써도 똑같은 거 아니야? remain이나 stay 자리에 Stonehenge will be a mystery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쵸? Stonehenge will be a mystery 하면 뭐냐? Stonehenge는 무엇일 것이다? 수수께끼일 것이다. 미스테리일 것이다. B를 써도 되잖아. 내가 이 설명 왜 하고 있게? 지금 이게 1, 2, 3, 4, 5 했더니 뭐더라? 여기만 따지는데 5까지 가나요? 이 형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자리에 뭘 써도 된다는 얘기지 지금? 뭘 써도 된다는 얘기지?
Okay, so and will remain mysterious. Will be mysterious. Will stay mysterious. 그래서 remain이나 stay 뒤에 무슨 시 오면? 어떤 시 오면? 비동사 왔을 때랑 똑같은 몇 형식이다? 2형식 문장이다. Will be mysterious. Will remain mysterious. 그래서 mysterious를 썼을 때는 or를 쓰면 안 되겠죠. 형용사 앞에. or을 왜 씁니까? 그래서 will remain a mystery 또는 will remain mysterious.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다. 2형식 문장이니까. 됐습니까? 명사를 썼을 때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녀석 써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랫동안이란 표현 통째로 외워야 되겠죠? 오랫동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동안 3종 세트 중에 for 쓴다라는 거. 이 자리에 during 같은 거 쓰면 절대로 while 당연히 안 되겠죠. 맞습니까? For a long time. 통째로 외워주시고요. 오케이. 여기와 관련된 Lucy's drawing tips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이제 스톤헨지를 얘가 그렸는 그림이 나오죠. 그렇죠? 그거를 그릴 때 나는 이런 식으로 그렸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참고해 보렴. 나는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나옵니다. 스톤헨지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했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루시's drawing tips. 루시의 이 둘 중 뭔지 궁금하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ips 대신 쓸 수 있는 어떤 A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있죠. 됐습니까? Okay. Don't try to make a perfect drawing. Try가 1번도 있고 2번도 있죠. 그쵸? 근데 이게 문장 속에 사용됐으니까 try가 1번하고 2번 뜻 중에서 뭔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to make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일단 명형 to 부정사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이 있으니까 투부정사니까 명형부 해보면 되겠죠? Don't try to make a perfect drawing. 완벽한 그림 그리려고 너무 뭐 하지 마. A few colors will be enough. Okay. 그래서 색깔 몇 개로도 뭐 할 거야? 충분할 거야. 됐습니까? Okay. 그래서 a few books money 해보겠죠? 아까 전에 one of the books 하듯이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가 아니고 places 해야 된다고 했죠. Enough. Okay. Enough는 북치고 장구치고죠. 됐습니까? 그럼 지금 북을 쳤는 건지 장구를 친 건지. 됐습니까? 그래서 try의 두 가지 뜻 뭐하고 뭐가 있는데? 내가 순서는 그렇게 안 했는 것 같은데? 노력하다와 시험삼아 해보다. 됐습니까? 그럼 줄 중에 지금 무슨 뜻이지? 그렇죠. 노력하다죠. 뭐 보고 알죠? 그렇죠.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ry의 뜻은 시도해보지 말아라가 아니고 애쓰지 말아라. 어? 보통 열심히 하라 이러는데 열심히 하지 말라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완벽한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우리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부사적용법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오케이. 노력하지 말아라. 애쓰지 말아라. 완벽한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보이겠죠. 아니라고요. 내가 try하고 누구하고 같이 얘기하냐, 뭐 like 같냐, want 같냐, enjoy 같냐, try 같냐 라고 했을 때 그 문법의 제목이 뭐였지? 음? 그 문법의 제목이 그거였나요? 목적어로서 라는 말로 시작해야죠. 그 문법의 제목은 목적어로서 to 부정사를 가지는 동사, 동명사를 가지는 동사, 둘 다 가질 수 있는 동사, 둘 다 가질 수 있는데 동사 자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할 동사 총 네 가지로 나눴죠. 네. 그럼 내가 지금 목적어란 말이야. 네. 좀 말은 안만 길어봤자 뭐란 말이야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이다? 명사의 용법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씩 미쳐가지고 부사적 용법이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는데 제 생각엔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 무슨 용법인지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얘는 명사 용법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making a perfect drawing
되겠다 안 되겠다 내용 전달에 있어서 안 된다고요. 문법적으로는 되지만 지금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고 시험삼아 해보지 말아라가 아니고 너무 땀 뻘뻘 흘리지 말아라니까 얘는 이 자리에 to make 밖에 안 되고 명사적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A few book books money. 그러니까 이렇게 와야 되겠죠. Okay. enough의 뜻은 모두 있고 모두 있는데 그렇죠. 충분한도 있고 충분히도 있는데 okay. 여기서는 당연히 비동사 앞에 있는 거 보면 뻔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색깔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ll은 요청이야, 의지야, 미래 사실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됐습니까? 몇 퍼센트 확신이 드는 느낌의 추측이었더라? 추측일 때? 뭐 그 정도 얘기했었죠. 충분할 것이다. 오케이. 요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봤으니까 이젠 나무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했으니까 높이 올라가서 이제 숲을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날 됐습니까? 그래서 Mother First Day의 Travel Journal이야. Mother First Day On the First Day겠죠. 됐습니까? On the First Day의 The Travel Journal On the first day of vacation. 여행 첫날이 몇 월 며칠이다? 그럼 며칠 날 집에 왔다? 이렇게 되면 몇 박 며칠이지? 그렇죠. 그럼 7일 날 집에 왔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August 7th까지 소제목 나오겠죠. 애초에 시작할 때 for 3 days라는 정보를 줬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다? 스톤헨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루시 헌터가 어디 살고 있는데? 런던에 살고 있는데 런던에서 걸어서 얼마 거리에 있다? 그렇죠. 걸어서는 모르겠고요. 차 타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2시간. 그래서 It takes 다음 붙여줘. It takes two hours from Lucy Hunter's home to Stonehenge 라는 거 알 수 있죠? take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it takes 2 hours란 뭔 뜻이야? 그렇죠. 그러면 2 hour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How long does it take from Lucy Hunter's home to Stonehenge? 또는 from London to Stonehenge? 자, 지금 선생님이 어떤 시험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다음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고르세요 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능하다? How long does it take from London to Stonehenge? By car. 됐습니까? 차로 몇 시간 걸리는지에 대한 정보 있죠? 그래서 at last 5일날이고요. We set foot at Stonehenge. 뭐인 Stonehenge? 지구상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장소들 중 하나인 됐습니까? 스톤헨지에 마침내 finally at last set foot at. 오케이. 그래서 그 정보 나오죠. 런던에 있는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2시간 동안 차를 탄 이후에 오케이. 여기에다가 after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놈 맞나요 혹시?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놈 맞나요? after 누가다 되나요? After I go to school 이런 표현 본 적 있나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물어봤는데? 당연히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자라는 얘기일까? After we ride our car
또 된단 말이야. 아 참 미안합니다. 라이드는 안 되겠죠. 로드겠죠. 라이드의 3단 변신. After we rode our car for 2 hours from our home in London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After we rode our car from our home in London for 2 hours,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학년이 높아지니까 문장 몇 개 안 했는데 막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쵸? 됐습니까? Stonehenge는 런던에서 차 타고 2시간 걸린대요. 그 다음에 이 7번 문장은 루시의 감정을 알 수 있죠. 근데 루시의 감정을 루시의 감정 표현으로 안 했고 바라보는 것이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어줬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과의 주요 문법을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 나오고. 그 다음에 거대한 별들이 도대체 어떻게 스톤헨지에 수천 년, 이런 질문이 왜 생기죠? 돌이 막, 이 돌 크기가, 돌 하나가 이 교실 반만에, 어? 이 교실만한 것, 아, 교실만한지는 않겠다. 교실 절반만에. 그만한 것들이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막 옮겼다니까. 지금은 야 저 돌 옮겨, 저만한 돌 옮겨 그러면 어떻게 할까? 크레인이나 기중이 같은 거 이런 거 쓰겠죠. 그렇죠? 수천 년 전에도 크레인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 다 없었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방법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루시 헌터는 가장 먼저 뭐가 운반 방법이 궁금했습니다. 운반한 방법이 궁금했고 어떻게 운반했대요? 안 나오죠. 하지만 뭐 대충 추측은 합니다. 뭐 이렇게 뭐 동글동글한 나무들 밑에 깔아놓고 굴림돌, 굴림나무 이런 거 사용해서 했다라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도는 정확하게는 몰라. 그래서 얘가 질문 두 가지에 수천 년 전에 도대체 어떻게 옮겼을까? 저 거대한 돌들이 어떻게 여기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용도가 뭐였을까? 됐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게 풀릴 리가 없어 보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무 잘 그리려고 애쓰지 마.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크로키라 하죠. 됐습니까? 속사라고 하죠. 우리말로 해석하면. 됐습니까? 빨리 그리는 거. 크로키 해라.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임프레션이 느껴지도록 하는 거지. 디테일하게 여기에 돌이 조금 쪼개졌네. 아 여기 좀 이렇게 하고 아, 그래서 자로 막 재가지고, 아, 3cm 뒤에는 약간, 뭐, 돌에 뭐, 동그란 약간 모양이 있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간단한 임프레션이 느껴지도록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유, 여기는 막, 짙은 색깔 막 하고, 막, 저기는 뭐, 회색하고, 여기는 뭐, 갈색하고, 이러고 있지 말고요. 됐습니까? 색깔 사용은, 최대화해라, 최소화해라? 최소화해라. 됐습니까? 맞나?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백이 하고 우리말로 쭉쭉쭉 생각이 나야 된다고 했고 미리 예습하라고 했으니까 해놨겠지 뭐.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en August 5th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말로 시작하냐. 마침내 우리가 뭐 했답니까? 발을 디뎠대죠. 어디에? 스톤헨지. 스톤헨지 모를까봐 쉼표하고 나서 뭐인 스톤헨지? 그래서 가장 미스테리한 장소들 중 하나인 스톤헨지의 발을 띄었다.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마침내 드디어 또는 at last 또는 finally we 통째로 외우자 했죠. We set for that Stonehenge. 그래서 얘는 이 안에 뭐 들어있다? 디드 들어있죠. set의 3단 변신 set 중에 두 번째죠. 스톤헨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mysterious places 됐습니까? 치사하게 S 빼놓고 맞냐 틀렸냐 옥장판 사가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전체적인 내용이 얘가 스톤헨지에 가서 느꼈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거에 주요 문법을 써먹어야 되니까 주어가 I를 쓰진 않았죠. I를 쓸 수도 있었는데 준비됐습니까? 어땠었다? 놀라웠다. 뭐가 놀라웠는데? 뭐가 멋졌는데? 뭐로 된 뭐를 뭐 하는 거? 거대한 돌로 된 고리 형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 아니면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아, 참 미안합니다. 저 웬에 대한 대답을 시작해야 되네. 막 전치사 잔치 벌린 그 문장이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뭐 또 2시간짜리 차량 이동 후에죠? 거기서 출발해서? 집에서 출발한 거죠. 어디 있는지. 런던에 있는 우리 집에 출발해서. 됐습니까? 그래, 우리 마침내 도착했죠. 어디에? 소렌지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잔치 벌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2 hour After a 2 hour drive from our home in London,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됐습니까? We finally arrived at Stonehenge. 됐습니까? 뭐 전치사 잔치를 벌렸네. 2인데 hours 하면 안 되네. Drive가 차량 이동이라는 명사기 때문에 어가 필요하네. 출발지 얘기하려니까 from 붙었네. 어디에 있는 집인지 알게 하니까 in 있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정 얘기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신의 감정인데 이과의 주요 문법 썼다. 그래서 놀라웠다. Wha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재료를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전치사가 뭐다? Of. 됐습니까? To see the ring of bed of ros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두 문장 나올 건데 둘 다 물음표입니다. 됐습니까? 하나는 요약하면 그렇죠. 누가 어디에 뭐한 뭐가 궁금하다. 그 거대 저렇게도 거대한 누가 돌들이 어디에 스톤헨지에 뭐했던 방법 올 수 있었던 방법이 궁금하죠. 언제 수천 년 전에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들이 도착했었을까? 어디에 거기에 언제 수천 년 전에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암만 길어봤자 버전을 하면 How did they get there죠? How did they get there? There를 풀어주세요. Huge stones get there when thousands of years ago. How did they get there?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땡땡땡의 땡땡을 묻는 표현이죠. 뭐의 뭐를 묻는 표현? 스톤헨지의 용도. 됐습니까? 그래서 저 거대한 돌들은 뭐를 위한 것이었을까? 라는 표현. What were they for? Those huge stones 또 쓰기 무지하게 귀찮죠. What were they for? 용도가 뭐였을까?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에 쉽게 대답할 수 없죠. 그래서 자신이 추측하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스톤헨지가 뭐 할 것이다? 남아있을 것이다. 어떤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무엇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뭘 선택했어? 무엇으로 남아있을 거라죠. 뭐로? 수수께끼로. 얼마 동안? 오랫동안. 준비됐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Yes, 생략해버렸습니다. That Stonehenge will remain a mystery for a long time. Stonehenge will remain mysterious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의 뭐? Ruth is 뭐 하는 중이냐? 뭐 하는 것이야? 그렇죠. 그림 그리고 있는 중인 충고죠. 충고인데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드로잉은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오케이. 동명사라니까요. 청개구리 삼신을 삶아먹었나. 어? 팁스가 충고, 요령 이런 뜻인데 요령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인 거야? 아니면 팁스 for 드로잉이야? 그렇죠. Lucy is tips for 드로잉이죠. 동명사죠. 오케이. 그래서 팁스 대신 쓸 수 있는 건 A로 시작하는 그렇죠. S야, C야 중간에 C입니다. 셀 수 없습니다. 어드바이스는 됐습니까? 팁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팁스인데 Ruth is drawing advice라고 써야 되겠죠. 어드바이스를 썼을 때는 그래서
땀 뻘뻘 흘리지 말라 그러죠. 웬만하면 좀 열심히 해봐 이러는데. 그렇죠? 땀 뻘뻘 흘리지 마. 무엇을 완벽한 그림 그리는 것을 하려고 땀 뻘뻘 흘리지 마. 준비됐죠? 땀 뻘뻘 흘리지 마. Don't try to draw. Make what? A perfect drawing. 됐습니까? Don't try to make. 그 다음에 뭐면 충분해? 그렇죠. 단지 몇 가지의 색이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70% 확신의 추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A few colors will be enough. 오케이. 막 그림 일기 막 쓰려고 그러면 막 딱 봤을 때 그려야 되는데 옆에 막 48색 크레파스 막 갖다 놓고 막 그리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준비됐죠? 아 여기가 아니지? 그래서 모든 빈칸과 선택은 다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날짜 일기? August 5th. 오케이,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어찌 at last 누구다? We set foot at Stonehenge,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on earth. 아. 여기에는 미스테리를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형용사 와야지. 그 다음에 여기는 멀티가 있네요. Finally, in the end. 다 되죠. At last, we set foot at. Finally, we set foot at. In the end, at the end. We set foot at Stonehenge,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on earth. 오케이, 그 다음에 런던에서 스톤헨지까지 차로 얼마 걸리는지 정보를 담고 있는 문장. When... After a 2-hour drive, 출발 from our home은 home인데 어떤 in London,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오케이, 여기는 멀티 되는 거 없죠. 있을 리가 없죠. 2 hours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사 올 자리 finally가 올 자리인데 형용사 final 오면 안 되겠고요. 시제는 과거 시제 선택이니까 got to 밖에 안 되겠죠. 현재 완료 시제라든지 단순 현재 시제도 안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It was just amazing what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스톤 한 개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반드시 복수형 stones를 써셔야 되겠죠. 재료를 얘기할 때 전치사는 of다. The ring of huge stones. 여기는 멀티가 됩니까? 왜 안 되는데요? 당연히 되지. That was just amazing. 당연히 되죠. 뭔 아는 아야. 어? 음식이야. 이 문장의 특징은 이거의 주요 문법 뭐? 가주어 진주어라고요.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또 멀티 되는 거 huge가 되면 당연히 huge가 되면 당연히 giant도 안 될 리가 없죠. Giant stones. Huge, giant. 영영풀이 very big이죠. 됐습니까? tiny는 될 리가 없죠. 오케이. 필기 안 해놓습니까? 나중에 뭐 자기 거랑 안 맞춰볼게요. 나중에 시험 쳤는데 똑바로 필기 안 돼 있으면 지금 이 시간은 이상하게 했단 얘기죠. 됐나요? 오케이.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giant stones.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it밖에 안 되고요. 물음표에는 뭐라고 쓰면 되겠다? 가주어다. 오케이. 같은 의미의 문장을 we를 주어로 써라? 알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겠다? We were just
amazed 하고 나서 나머지 똑같이 쓰면 되는데 여기에 to 부정사는 감정의 원인을 야기하는 순정법으로 바뀐다? 부사죠. 여기에 있는 to see the ring of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는 무슨적이다? 명사적이라는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We were just amazed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We were just amazed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그래서 누가 뭐 했던 뭐가 궁금하다. 거대한 저렇게도 거대한 돌들이 여기에 거기에 뭐 했던 방법이 궁금하다. 도착했던 방법 수단이 궁금한 문장. 그래서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here? Thousands of years ago. 수천 년 전에 thousands of years ago. 그래서 대어에는 뭐라고 쓰라고요? To get to Stonehenge. 그러니까 How did they get to Stonehenge thousands of years ago? 그 다음에 땡땡땡의 땡땡이 궁금한 문장. Stonehenge의 용도가 궁금한 문장. 그래서 What were they? For what were those huge stones for? 저 거대한 돌들의 용도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they는 the huge stones고요. 여기 they를 여기다 해놨네. they는 to Stonehenge. 그냥 Stonehenge라고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질문들의 대답이 쉽게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루시 헌터의 추측, 예상이 들어있는 문장. 누가 다? I 현재 개수한다. That Stonehenge will remain. 미스테리. 어를 그래서 빼놨습니다. 어가 없다면 미스테리였으라 했는데 어가 있으니까 미스테리밖에 안 된다 했고요.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멀티 대조, 댓과 생략이고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서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서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겠냐? 겉 만든 대시라서 목적어라서 어? 두 가지 조건 겉 만드는 대시인데 guess 동사의 목적어는 what do you guess? I guess that Stonehenge will remain a mystery for a long time. 그래서 루시의 뭐 하는 것을 위한 팁스 루시's drawing tips. 너무 애쓰지 마. Don't try. What? To make a perfect drawing. 멀티 되는 거 없고요. Try가 노력하다니까 to do고요. 그 다음에 a few colors will be enough. A few colors will be enough. 됐습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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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분 남아, 스탑. 그래서, 이걸 좀 미리 해놔야겠네. 자, 그래서 August 6th 보이고요. 그 다음에, in the morning, we walked around the cotswolds.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거 통째로 외우라고 했는 거 더 안 해도 되겠지 중인데. 오케이. 그다음에 it started to rain in the afternoon, so we decided to stay indoors at our B&B.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to rain에 대한 얘기,
얘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시리즈인 거 알죠? In the afternoon 앞에 13번 문장엔 in the morning 14번 문장에는 in the afternoon so가 있네요 so 예. so를 빼고 한 문장 만들 수 있는 방법 있죠 그렇죠? so를 빼고 대신에 뭘 넣는데 그 녀석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decided to stay 예. 이 녀석 성격이 어떤지 물어보겠죠 indoors at our B&B 예, 그래서 이제 B&B, Cotswolds라는 곳에서 B&B에 머무른다는 거 알 수 있고요.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뭐 이걸 다 했던 거죠. Okay.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이에 대한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more가 나왔으니까 얘가 오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죠. It feels more like a ho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뭐 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를 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그 다음에 17번 문장 The owner invited us for afternoon tea today. Okay, invite, 뭐 invent하고 이제 안 헷갈리지 설마. 그 다음에 for afternoon tea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볼지 또는 afternoon tea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아 뭐 하나만 하지. 야 이거 무지하게 했는 건데 둘 다 물어보면 안 돼? 그렇잖아. The owner. 여기에 the owner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힌트는 the owner of 가 생략됐죠. 그렇습니까? The owner of invited us for afternoon tea today. 그 다음에 dining 이거 스펠링 물어보는 문제 재작년에 나왔어요. 어떤 짓 하는 애들 때문에 N을 두 번 쓰는 애들 때문에 Dining table was full of. 뭐, was full of. 바꿔 쓸 수 있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얘가 등장했던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 수동태를 하겠다라는 신호입니다. Cookies, cake, bread and cheese. Cookie, cake, bread, cheese의 공통점은 다 명사인데 누군가는 셀 수 있고 누군가는 셀 수 없고 뭐 그런 거 다 보이죠? 그러니까, While I was busy eating,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오케이 동안 3종 세트 중에 드디어 마지막 세트가 나왔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eating의 형태 다른 형태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여기에 수고가 보이죠 외우라고 했던 수고가 보여요 그 다음에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누가다가 두 번 나오는데 여기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둘 중에 뭔지 궁금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dmire의 뜻이 뭐니까 이렇게 표현됐죠.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뭐 엄마의 표정이라든지 대사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요렇게 했으니까 엄마의 뭐 엄마 표정 또는 뭐 대사 한마디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Okay. I ate too much, so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Okay. 어이구, 나왔어. 그쵸? Okay. 이거 이제 요런 거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이제 곧 하겠다는 신호탄이야. So 앞에 뭐고? 그쵸, 원인 이유 나오고, so 뒤에 결과 나오고, so는 접속사죠. 접속사니까 누가 다 두 번 그리면서 뭘 따져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 조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not any를 뭐로 바꿨을 수 있다고도 했었죠. 됐습니까? not any를 확 합쳐서 뭘 만들 수 있죠. 과식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과식하다라는 동사를 한국 사람들이 콩글리시로 좀 잘못 쓰고 있어. 이거는 뭐 찾아오는 거 아니고 제가 뭐
과식하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loose is drawing tips까지 가져요. It's okay to draw every object, everyday object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에서는 뭐 당연히 it 할 거고 to draw everyday object, to 부정사 용법 명형부 해볼 거고 like 바꿔 쓸 수 있는 건 뭔지 반대말은 뭔지 여기도 뭐 전치사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뭐뭐 같은 할 때 전치사, 그 다음에 어디에 할 때 전치사니까 이거 뭐 쉽죠. 너의 일기장에 where에 대한 데다 what 같은 보이고 있고요. 오케이. 얘가 며칠 동안 여행 갔다고요? 2박 3일 갔죠? 그러니까 5일날 출발했죠? 6일, 7일에서 끝나겠죠, 이제. 됐습니까? 일단 내가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여기에 형광펜 왜 칠했는지 얘기해주는 거 좀 미리 좀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고 이들 좀 그 기계가 안 돼야 될 거 아니야. 뭐 복사기로 달아날 수 있는 겁니까? 좀 자기 주도적으로 좀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